여러분, 안녕하세요. 곰돌이 다육입니다. 어둡죠? 어두워요. 지금 시간이 저녁 8시 4분입니다. 저녁 8시 4분. 네. 토요일이고요. 거의 야간에도 제가 하우스를 온실을 지키고 있고 필요한 일이 있다면 야간에도 조금씩 하는 편이거든요. 야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보여드릴 게 어떤 건지 이렇게 영상으로 좀 남겨놓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 뒤쪽은 더 어둡죠? 이거 제가 아까 방금 이렇게 보여드린 게 여기서 더 저쪽으로 나가면 저희 매장이고요. 이렇게 뒤쪽으로 보면 요쪽이 저희 농장 뒤. 그러니까 큰 도로 반대편인 건데요. 저기는 불을 제가 반쪽은 안 켰습니다. 왜안 켰냐면 저희 농장 뒤가 우사예요. 우사인데 그 송아지를 내는 우사라서 밤에 너무 늦게는 제가 불을 웬만하면 안 켜려고 합니다. 자들도 스트레스 받고 그럴 것 같아서 갑자기 밝아지고 이러면 안 켜곤 합니다. 자, 보통 제가 밤에 이렇게 다른 것보다도 굳이, 이거는 해가 지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충 작업, 살균 살충은 가능하면 해가 지고 나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살균은 다름이 아닌 약해 때문에 그렇고요. 살균 같은 경우에는, 약재를 살포하고 나서 해가 강하게 뜨거나 온도가 올라가 버리면 약해를 입습니다. 상당히 보기 싫어요. 되게 보기 흉하게 약해를 입기 때문에 마치 화상처럼 입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흐린 날이나 너무 덥지 않은 날 혹은 해가 지고 나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살충 같은 경우에는 약해 때문보다는 약재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효과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약재가 살포가 되고 벌레의 몸에 충분히 오래 묻어 있고 흡수가 될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살충의 효과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살충 같은 경우에도 밤에 하시는 걸 제가 권하는데,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엔 너무 양이 많고, 밤엔 너무 졸립기 때문에 힘들어서, 낮에 저희는 하루 종일 돌아치잖아요. 그러니까 잘 못해요. 밤에 잘 못하고, 낮에 그냥 조금 오후에나 이렇게 아니면 차광을 친 상태에서 하고는 하는데, 제가 지금 굳이 야간에 카메라를 켠 이유는, 좀, 짜증이 나서 켰습니다. 제가 이 여러분들이 키우다 보면 유독 이그 깍지벌레가 그러니까 살충에 가장 우리가 다육식물을 키우면서 가장 짜증나는 벌레 1순위가 깍지벌레 아니겠어요? 가장 잘 오고 솔직히 깍지벌레가 없는 다육식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이 오잖아요. 정말 심하잖아요. 짜증이 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키우다 보면 유독 깍지벌레가 잘 오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물론 깍지벌레가 온다고 해서 혹은 내가 어느 농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어느 매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아유 깍지벌레가 있네 큰일 났네 이거 버려야 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실 필요는 정말 없고 깍지벌레가 있다고 해도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고 구제가 가능하고 그리고 뭐, 약을 쓰지 않는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사실 깍지벌레가 없는 식물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흙이 있다면 깍지벌레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속 편합니다. 속 편해요, 그게. 그런데, 유독 깍지벌레가 잘 끼는 녀석들이 있지요. 잘 끼는 녀석들이 있고요. 이 녀석들이 정말 지긋지긋하게 약을 쳐도 한 번에 없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긋지긋하게 생명력이 좋은 녀석들이에요. 제가 지금, 휴가를 다녀온 지, 저희 효도 여행을 오고, 다음 날인데, 오늘이, 어제 귀국해서 오늘이 이제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제가 출국하기 전날 깍지약을 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일주일에서 열흘 그 사이 정도 된 거죠. 9일 정도 된 건데, 사실 저는, 그러니까, 저희는 방제를, 주기적으로 하기 쉽지 않은 구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살충제가 필요할 때 살충제를 칠때 조금 더, 정해진 용량보다
그 농도보다 조금 더 독하게 치는 편입니다. 독하게 치는 편인데, 그렇게 했는데도 깍지벌레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다육식물 키우시다 보면 유독 깍지벌레가 잘 오는 품종들이 있죠. 지금 저 앞에 보이는 거 뭐죠? 아이보리. 요거 아이보리예요. 아이보리도 그렇고요. 저 뒤에 지금 저것들 라울이에요. 라울도 깍지벌레 잘 오고요. 그 앞에 후레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멀로 같은 경우에도 목대 쪽에 잘 오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 깍지벌레를 물론 이제 애초에 약을 안 쓰고 방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관수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고 흙갈이를 주기적으로 잘 해주시면 참 좋아요. 근데 그게 무조건 가능하진 않잖아요. 자, 여기 보이시는 나나우쿠미니 같은 경우에 제가 약을 후북이 쳐놓고 간 녀석들입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봤어요. 갔다 와서 봤더니 어머?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깍지벌레가 보이는 겁니다. 자, 어딨지? 이 녀석인데 지금 꽃대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지금 하얗게 보일 거예요, 여러분. 자, 확대를 해볼게요, 제가. 쭉 들어갑니다. 요거. 요거.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약을 그렇게 쳐놓고 갔는데 깍지벌레가 또 있어? 물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엔 뭐냐면, 위에 있는 깍지벌레가 죽지 않아서 남아있는 거라기보다는, 위에는 이미 죽었고, 흙 속에서, 얘네가 주로 흙 속에 숨어있거든요? 흙 속에서 새로이 올라온 녀석들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는 게 맞아요. 자, 깍지벌레가 흙 속에 심하게 있을 경우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위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식으로 뜬금없이 이건 뭐 과습도 아니고 물웅병도 아닌데 얘왜 이래? 하면서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얘를 뽑아보면 그 밑에는 깍지벌레가 끼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아요. 그 얘네가 이렇게 깨무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균들이 침입을 하기도 하고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깍지벌레가 보일 때는 내가 이렇게 우리 식물을 이렇게 하나 보다가 여기 깍지벌레가 있네라고 싶을 때는 꼭 방제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는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라울 같은 경우에는요 뿌리 쪽에 깍지가 많이 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희한하게 큰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아이보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이보리는 이파리와 이파리 틈으로 깍지벌레가 잘 끼거든요, 솜깍지벌레가. 그러면 얼굴이 일그러져요. 그리고 성장에 문제가 생깁니다. 나나우쿠미니 같은 경우에도 요렇게 지금 성장에 문제가 생긴 것들이 있죠.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문제가 무조건 깍지벌레가 저희 물건을 받으신 분들 중에도 깍지벌레가 나와 뿌리 사장님 뿌리에 깍지벌레가 있어요라고 했을 때 제가 괜찮아요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 경우는 뭐냐면 식물의 상태가 건강할 때는 식물의 상태가 충분히 튼실할 때는 깍지벌레가 와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애들이.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물건을 보내드렸을 때는 그 물건은 흙을 털고 심으실 거잖아요. 흙을 털어내고 다시 심을 거기 때문에 흙 속에 있는 깍지벌레를 다 털어내고 나면 뿌리만 깔끔히 털어주시면 괜찮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이미 위에까지 이 지상부까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그때는 약을 쳐주시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는 지상부까지 깍지벌레들이 올라와서 흡집을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약을 쳐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저희처럼 온실을 별도로 가진 분들, 개인 온실 그게 몇 평이 됐건, 5평이 됐건, 10평이 됐건, 30평이 됐건, 200평이 됐건, 개인 온실을 가진 분들은 그나마 나을 수 있죠. 내가 거주하는 환경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농약방 가셔서, 깍지벌레 약 주세요. 흔히 많이 쓰시는 매머드 주세요. 깍 잡아주세요. 뭐, 여러 가지 깍지 약들이 있잖아요. 깍지벌레 약들이 있잖아요. 그거 주세요. 해서 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베란다에 키워. 아니면 내가 우리 집 테라스에 키워. 라고 할 때는, 농약 쓰기가 망설여지잖아요. 망설여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개인 온실을 키운다고 해도 이걸 약을 치는 동안에는, 약을 분사하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약을 분사하는 사람은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약을. 마스크를 쓰고, 보안경을 쓰고, 장갑을 끼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일정량의 농약은 인체에 축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약을 꺼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뭘 소개시켜 드렸냐면 요겁니다. 깍지벌레용 친환경 자재, 토까기 파워. 토까기 파워는 식물성 오일을 베이스로 한 약이고, 깍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특성이 있어요. 피부로 숨을 쉽니다, 애들이. 사람처럼 입으로 이렇게 숨을 쉬는 게 아니고, 피부를 통해 숨을 쉬는데, 얘는 이 깍지벌레 몸을 코팅을 시켜버려요. 꼭 깍지벌레 몸을 코팅을 해서 얘네가 숨을 못 쉬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약재의 특성을 알아야 어떻게 약을 칠지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럼 언제 효과가 있겠느냐? 깍지벌레들이 지상부에 나타났을 때, 지상부에 있는 녀석들한테 효과가 있겠죠. 그쵸? 흙 속에 숨어있는 애들을 이걸로 코팅시킬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예 이걸 콸콸콸콸 부어줄 게 아니라면, 원액을. 그렇잖아요? 자, 첫 번째. 약이 충분히 벌레 몸에 묻도록 해주셔야 해요. 스프레이를 하시되, 약이 충분히 벌레에 묻도록. 제가 이거를, 지금 여기 보시면 저희 약통이 있고요. 저희 약통이 있고, 여기에 제가 20리터의 물을 받아놨습니다. 이게 원래 저희 40리터짜리 통인데, 반만 받아놨어요. 반만 받아놨고, 이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농약이에요. 저도 가끔은 쓰는 거고요. 저도 실제로 필요할 때는 씁니다. 얘를 쓸 때와 얘를 쓸 때가 저는 조금 달라요. 좀 다른데 어쨌든 오늘은 요걸 써보도록 할 거고요. 쓰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충분히 몸에 묻을 수 있도록 충분히 벌레의 몸에 고르게 도포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해요. 자, 20리터의 한 뚜껑. 딸딸딸딸딸. 이게 한 뚜껑이 20ml예요. 20ml 한 뚜껑을 부어줍니다. 장갑도 저안 끼고 하죠. 굳이 장갑 안 끼고 합니다. 이거는 몸에 뭐 특별히 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조금 더 독하게 쓰고 싶어? 그럼 그러셔도 돼요. 저는 요 경우에는 조금 더 독하게 씁니다. 조금만 더. 그래서 20리터 한 뚜껑과 3분의 1 정도 들어갈 수 있게 해서 섞일 수 있도록 해주고요. 충분히 도포가 돼야 돼요. 충분히 도포가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얘를, 스프레이를 틀어서 좀 섞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얘네가 몸에 전체가 딱 코팅이 돼야 숨을 딱못 쉬고 죽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몸에 닿아야 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벌레들이나 이흙 속에 있는 알 혹은 유충들한테는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얘네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 주기가 얼마냐? 일주일 보시면 됩니다. 일주일을 보셔야 돼요. 자, 꺼내서, 약이 충분히 섞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섞였으니까 꺼내서 도포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 지금 마스크도 안 쓰고 있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물론 냄새가 좀 나고, 찝찝한 분들은 마스크 정도 쓰고 하셔도 돼요. 자, 보시면 약재가 지금 살포가 되고 있죠. 얘네가 일주일 간격으로 성충이 올라온다고 보시면 대략 맞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약을 쳐줬으면, 오늘 내가 충분히 이 지상부에 있는 벌레들의 묻게 약을 쳐주었다면, 그렇다면 일주일 뒤에 한번, 그리고 그 일주일 뒤에 한번, 세번 정도를 도포해 주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친환경 자재의 가장 큰 단점이긴 해요. 가장 큰 단점이긴 해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깍지약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충분히 도포가 될수 있게 하셔야 되는데, 자, 이렇게 볼게요. 식물이 밑에 있죠? 그런데 내가 수직으로 이렇게만 쳐요. 괜찮을까요? 그러면 이파리 뒷면에 있는 벌레들은 어떡하죠? 못 잡겠죠? 그럼 얘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저희는 양이 많지만, 댁에선 이 정도 양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이렇게 그냥 가까이 가져다 대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면서 약을 쳐주시는 겁니다. 저는 저 같은 경우엔 양이 많을 때 어떻게 하냐? 한쪽에서 이렇게 뿌려요. 한쪽을 눕혀서 요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쭉 뿌립니다. 그럼 얘네 입자가 위에서도 떨어지고 이쪽 방향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다시 반대 방향으로 또 한번 해줍니다. 그럼 웬만해서는 거의 도포가 됩니다. 거의 살포가 됩니다.
요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해주시고, 일주일 뒤에 한번꼭더 해주시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일주일 뒤에 3주 연속을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가장 좋아요. 이거를 이제 낮에 해버리게 되면 너무 빨리 이게 약제가 증발을 해버려서 좀 효과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저녁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아, 깍지벌레가 사실 진짜 지긋지긋한 벌레는 맞아요. 지긋지긋한 벌레는 맞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잘못하면 깍지벌레로 인한 손해, 식물의 장해 혹은 식물의 사망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깍지벌레를 너무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만약에 약제를 구하기도 힘들고, 지금 저 토까기 파워 한 병이 25,000원이에요. 25,000원인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 저거 한병 사시면 키우시는 내내 쓰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그렇고 한다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느냐? 깍지가 나왔어. 혹은 내가 분갈이를 하다가 깍지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흙을 싹 털어버리시고요. 물로 씻어버리세요. 흙을 싹 털어버리시고 그냥 흐르는 물에 씻어버리세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내가 약을 쓰지 않는 선에서 할수 있는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셔도 웬만해서는 깍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가 물로 못 씻으면 그냥 흙만 다 털어주셔도 괜찮아요. 흙만 깔끔하게 털어주셔도 깍지벌레 한 번은 방제가 됩니다.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약이 필수입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쳐주실 수 있다면 쳐주시는 게 좋긴 해요.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손안 가고 편리한 방법은 맞아요. 그거는 맞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흙 속에 있는 깍지벌레도 한 번에 좀 방제를 하고 싶어. 한 번에 한 큐에 좀, 아니면 내가 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식물을 키우는데 얘는 약을 쳐도 1년 내내 깍지벌레가 있네. 아, 죽겠네 아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좋느냐? 제가 옛날에 한번 영상에 못난이 오징어 후레뉴 올린 적 있거든요. 막 깍지에 막 난리가 나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그때 제가 그걸 어떻게 했냐? 농약을 물에 타서 좀 독하게 타서 거기다 담갔다 빼버렸어요. 식물체 자체를. 분해 심겨진 채로 그냥 담갔다 빼셔도, 저면관수가 가능한 환경이시라면 분해 심겨진 채로 담갔다 빼셔도 큰 문제는 없을 거고요. 혹은 그냥 뽑아서 식물만 담갔다 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가장 확실한 단기간에 아주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은 맞습니다. 방법은 맞아요. 네, 그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그러나 내가 좀내 몸에 좀안 나쁘고 싶고, 이렇게 농약을 쓰는 게좀 많이 꺼려진다. 뭐 우리 집에 동물도 있고, 예를 들어 저희도 뚜렁이가 있으니까, 저희 강아지가 있으니까, 그러면 요런 애들로 친환경자재를 써서 하시는 게더 좋겠죠, 아무래도. 아, 오늘도 저는 열심히 약을 치고 씻고 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벌써 8시 반이 다 돼가네요. 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벌레에 관해서, 식물에 관해서 질문이 있으신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도 준비해드리고 짧게 답글로도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얼른 쉬세요. 감사합니다. 안녕.